조선사 빅3 중에 일단 한국조선해양이 첫 2.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였군요. 이재 기자. 네.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좀 초라한 성적표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네. 우선 영업 손실이 한 9천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정확히는 8,973억 원 영업 손실이 났고요.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워낙 이제 영업 손실이 날 것이다라고는 예상했는데 한 2천억 원 정도 예상했거든요. 영업 손실을. 그런데 그것을 훨씬 좀 밑돈 결과가 나왔고 이유를 보니까 공사 손실 충당금이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여기에서 한 8,960억 원이 설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선박 건조 물량 증가로 전분기 대비 3.1% 증가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됐습니다. 네. 뭐 보통 수주를 받는다고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인도까지 그 건조까지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건데 이 적자를 보인 이유로 하반기 후판값이 인상됐다. 이걸 또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선박에 들어가는 주요 자재가 후판인데 이 두꺼울 후를 써서 두꺼운 철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후판 가격이 올라서입니다. 사실 후판이 중요한 이유는 선박을 건조 그러니까 만들 때 그 비용에서 비중이 한 20% 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최근 포스코가 철강제 가격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조만간 그래서 이전부터 뭐 조선사들이 2분기 실적에 충당금이 아마 크게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빈번히 나왔던 예였습니다. 조선사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예정 원가가 변하겠다 싶으면요. 수주 잔고에서 공사 손실 충당금으로 이걸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상 손실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한국조선해양이 2분기 공사 손실 충당금이 8,960억 원에 이른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열잖아요. 여기에서 올해 상반기 후판 가격이 지난해 말에 비해서 20% 이상 올랐는데 지금 하반기는 협상 중이래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앞으로도 오를 거니까 예측 상승분을 실적에 넣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철강선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을까 하는 분들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작년 1분기 이거 평균 톤당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90달러였고 올해 1분기는 166달러였습니다. 2분기 197달러, 3분기 218달러 지속적으로 또 급격히 올랐잖아요. 이 포스코가 조선사에게 후판 가격 이 톤당 115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연초 가격이 70에서는 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하반기는 60% 이상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이번에 충당금을 설정할 때요. 이 가정한 가격이 100만 원에서 한 115만 원 선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만간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역시 실적을 발표할 텐데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각각 영업 손실이 1,377억 원 그리고 583억 원 수준 이거 손실 난 거 이제 전망치 FN 가이드 기준이었는데 네. 역시 뭐 같은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하니까 조선사 수익이 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상승세 보이고 있어요. 어제부터 조금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 이 하반기 실적 전망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일부 시각에서는 빨리 네. 회복할 것이다, 이 실적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 주가를 보셨다시피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충당금을 털어냈다라는 점도 있고 2분기 안총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3분기에는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반기 본격적으로 선가 인상이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8월 중에 이게 대형 컨테이너 선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 인도가 될 수 있는 슬롯, 그러니까 이거 쉽게 그냥 도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 부분부터 이제 고갈된 상황이다라는 게 현재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업황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소들이 이제 퇴출이 되다 보니까 공급이 제한되는 흐름들이 있었고 신규 조선사 같은 경우에도 진입자가 들어올 공간이 거의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고요. 또 지난 수개월간 선박 발주 급등에서 살아남은 조선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한 거 네. 이게 또 이제 긍정적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거를 다 해보면 원재료 가격 급등이 신조선가 상승으로 상승 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B금융투자에서 오늘 이제 리포트를 내놨는데 보니까 네. 한국조선해양이 특히 신조선가가 오르게 되면 더 활발히 수주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 뭐 계획한 것과 대비를 해봐서도 수주 목표를 30% 정도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는데. KB는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선가 인상 폭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폭이 결국 주가 방향성을 가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이제 중요한 게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박할수록 그 지주사업소의 성격이 강해질 거라는 부담이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가치는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면면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중에서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 유상증자 이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어떤 단행 조치로 보여져요. 그러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악재라고도 볼 수도 있고, 조선주 전망 또 투자 전략도 해주시죠. 네. 네. 조선주의 투자 전략은 다른 제조업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잘 아는 데에서 좀 출발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이클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 이제 사이클 산업인데 네.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돈을 잘 버는, 그러니까 자본을 빨리 느는 그런 회사, 이런 부분에 사실 그 주가의 그 평가를 할 때 가치를 더 부여하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주의 투자 전략, 그런 밸류, 그런 부분의 가치를 매길 때 사실 수익성 지표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건의 수주를 했으면 이게 2년 뒤에 실적에 반영된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을 보면은 조선업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지금 현 상황과 가장 비슷한 과거 사례에서 그 주가에 대한 밸류를 찾는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 말인즉슨 장기 사이클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이거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주와 선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수급 측면 같은 경우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클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번 업황이 좋아지면 꽤 오랫동안 좋을 수 있는데, 단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좋아지는 속도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저히 낮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업황 지표가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돼서 주가가 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삼성증권의 분석을 보면은 이 조선 산업이 현재 슈퍼 사이클의 초입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슈퍼 사이클이 과거에 2006년도에서 2008년도 시기 이게 초호황이었는데,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당장 이익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배의 수명이 한 30년쯤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슈퍼 사이클이 2006년도에서 2008년도였으니까 대충 어림잡아 생각을 해봐도 아직은 좀 먼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금의 올바른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사실 이제 3분기가 조선사들의 말씀해 주셨다시피 증자나 그리고 현대중공업 상장으로 수급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또 선가를 올려받으려는 조선사들과 선주들의 줄다리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수주 계약 성사가 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실망 매물이 출하가 될 수 있는데, 신규 매수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좀 타이밍으로 노려보라라는 전략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